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에 긴급 속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긴급 잠깐 속보? 뉴스를 보고 올게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149년 만에 폭염, 가로수에 불이 붙었다. 중국 항저우시의 한 거리, 멀쩡히 서 있던 나무에 정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14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 때문입니다. 와, 靠, 这棵树的自燃了树，哎呀，交警的过来，交警那个消防员。 아니 얼마나 더우면 고온의 날씨에 나무 기둥 속 빈 공간에 열기가 모였고 스스로 불이 붙었다는 건데요. 세상에.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머리에 물 난다? 말건데. 오. 핸드폰 보지 말아야 되는 건가 봐.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했는데 젊은 층 3명 중 1명에게서 뒤통수 쪽 뼈가 뿔처럼 자라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에는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뿔처럼 자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뼈가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산 미치광이가 발견되어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6월 제주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동물은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 사는 대형 설치류 산 미치광이입니다. 포켓몬 같다. 어, 맞아요. 동물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던, 그렇죠? 산 미치광이가 최대 35cm의 가시를 세우고 공격할 경우 상처가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내용은 더 황당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맞아 맞아. 세상에 이런 일. 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하려고 그냥 만든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예. 이제 우리가 다 알만한 뭐 K사, J사 등 예? 언론사에서 다 보도됐던 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여기서 잠깐. 오, 깜짝이야. 예? 예?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문제. 예. 여러분이 본 뉴스는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본 세 개의 뉴스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뉴스를 모두 골라보세요. 아 이거 이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니라 서프라이즈였네. 뉴스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보도될 때는 몰랐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와. 자, 여러분이 봤던 뉴스 중에 가짜 뉴스는 과연 뭘까요? 답을 예.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달랐어. 하나씩만 들었네요?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 1, 2번 중에 헷갈렸는데 네. 1번은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본 것 같고 어허. 만약에 2번이 사실이라면 저 여기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어, 왜 스마트폰 많이 해요? 스마트폰 저 진짜 많이 했고 쉬면서 계속 스마트폰만 했기 때문에 네. 저건 제가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광 씨는 왜 1번이에요? 왜냐면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영상이. 영상이 있었죠. 연기가 나는 영상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저게 정확히 증거도 있었고 해서 1번인 것 같고 강희 씨가 근데 네. 이 문제를 약간 잘못 이해한 것 같은 게 아, 이해 잘했어요, 1번의 문해력으로. 아니, 아니. 가짜 뉴스를 찾으세요. 어, 찾아요. 가짜 뉴스. 맞아요. 1번부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가짜 뉴스 찾는 거였어요? 2번, 3번. 2번, 3번. 예. 저희는 2번. 아니 어떻게 뒤통수에 뼈가 나와요? 맞아, 말이 안 돼. 그럼 저도 나왔을 거예요, 이미. 예. 저도 스마트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 팩트 체크하셨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네. 최근에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예? 저런 거 없었습니다. 이상무. 네, 없었습니다. 예, 예. 네. 3번은. 3번은 아, 제 별명이 또 미치광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항상 그 외국에서 하는 동물 프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가짜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키우게 됐는데 그걸 좀 한번 이슈 해보고자. 저는 2번이 가짜 뉴스고 1, 3번은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도 더운 지방에서 왔는데 인도 이런 데 가면은 44도이면 진짜 후라이팬에다가 그 뭐죠? 계란 오믈렛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실온에서? 네, 어머나. 진짜라니까?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또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불에 타는 경우가 없어요? 불에 탄 경우는 되게 나무가 자연발하는 경우 탈 수도 있죠. 탈 수도 있다? 네, 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머리를 쓴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는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예.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AI를 연구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예. 카이스트 차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가짜뉴스를 과학으로 잡는 탐정 차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팩트체크하는 언론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팩트체크의 대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불철주야 팩트체크하느라고 힘듭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팩트체크 중요하죠. 두 분은 방금 이 뉴스 보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구분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저거를 제가 팩트체크를 한 거예요. 저희 언론사에서. 아~ 그래서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아, 보면서도 참 속아 넘어가기 쉽게 그쵸, 만들어졌구나. 그쵸?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예? 도대체 정답이 어떤 건지. 저 세 개 중에 가짜뉴스가 있기는 한 걸까요? 네. 자. 대표님. 여러분들이 보셨던 뉴스 중에 사실이 아닌 뉴스, 그러니까 보도는 됐지만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네. 1번과 2번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게 보도가 됐다는 거는 실제로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이 아닌 뉴스였던 걸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이 네. 아닌 걸로 이제 밝혀졌고 우리 네. 봉태규 씨가 네. 다 맞추셨어요. 아 진짜 1번, 2번이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네 형은. 다르시네. 아유. 먼저 이제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거는 실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7월달에 지난달에 유럽이 40도가 그렇죠. 넘어서 그 폭염이었다 막 맞아요. 그런 보셨죠? 뉴스 많이 봤죠. 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47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유럽은 이미 불바다가 됐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막 도심에서도 막 불이 나고 그래야겠군요. 그러니까요. 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목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400도가 넘어야지, 400도 안팎이 돼야지 나무가 이제 자연발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조작이었거나 누가 담배꽁초를 저기다가 그 구멍 안에다가 넣어서 담배 연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까지 가서 팩트체크를 한 건 아니니까 그쪽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한 거죠. 뒤통수 뼈는 어떻게 된 거죠? 뒤통수 뼈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실제 뼈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뼈가 많이 나왔다더라. 예. 그럼 왜 그러지? 혹시 핸드폰 때문 아니야? 이제 거기에서는 핸드헬드 디바이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언론들이 스마트폰 때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이 알죠 알죠 예, 포스트 알죠 알아요. 예. 거기서 갑자기 워싱턴 젊은이들 머리에 뿔이 자라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하니까 우리나라 KBS 뭐 MBC 이런 데서 전부 다가 뿔이 자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갈 뻔했던 거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어 가지고 아, 믿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기사가 가짜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광희 씨? 사실은 우리 직업이 이제 또 방송인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가짜 뉴스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많죠. 저는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 존 레논의 팬이에요, 굉장한. 근데 존 레논이 한국 배우한테 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북에 반했다.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사랑하는 한국의 여인 때문에 노래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매진이라고. 이매진이 내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영상 말미에 이매진 선배님이 실제로? 넌센스 퀴즈 같다. 아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영상 완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아니 그 요즘 근데 전 기사도 문제인데 네. 요즘에 너튜브에 사이버 레카들 아예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너무 웃기게 봤던 게 뭐냐면 네. 사실 제가 술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제 사진을 떡하니 메인에 걸어놓고 제가 술을 먹으면 진짜 화끈하게 논다. 막 엄청 까진 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가 했는데 조회수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되셨어요. 기분이. 그럼 교수님은 혹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황당했던 가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나왔던 연예인 뉴스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시라서 이제 과학적인 거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피겨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로 알려진 아사다 마오 아시죠? 예. 아사다 마오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김연아, 안도미키 선수뿐만 아니라 유재석 씨, 임영웅 씨 같은 유명인 그리고 일본 총리까지 서울대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아, 이 내용 맞아. 저 기억나요. 한때 그 너튜브에서 많이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그건 멀쩡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해서 누가 이득을 본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영상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예. 무려 50만 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약 6천 개의 좋아요가 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좋아요 누른 사람 누구예요? 근데 사실 연예인의 사망설은 가짜뉴스의 단골 소재거든요. 맞아요. 한 몇 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당연하죠. 외국에서도 해리슨 포드, 엠마 왓슨, 성룡 같은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죽었어요. 맞아, 맞아. 여러 번 죽었어요. 예, 죽음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사람들을 낚는 거고요. 맞아. 그리고 최근에는 기사에서 그 효린사도 이 사망 기사가 나왔다고. 오, 진짜? 네. 아니 근데 아니 물론 조회수가 높은 거는 굉장히 또 약간은 부럽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가짜 뉴스에 속게끔 저렇게 낚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튜브